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벨고로드와 보로네시 지역에서 패퇴한 키이우 전선의 병력을 직결시키고 전투력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오랜 기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이기도 한 벨고로드와 보로네시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점차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낮은 사기로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러시아군은 장비 등을 파괴하면 일종의 상여금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상여금을 일부 부대에 제공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47 근위전차사단의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작전 참여에 대해 약속된 추가 상여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군 순회부대들이 상여금 지급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전산 러시아군의 시신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데 너무 시신의 수가 많고 이곳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반전 분위기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시신을 잘 운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와 이지움입니다. 이지움에는 계속해서 병력이 집중 중에 있습니다. 르비지네를 공격하고 이지움의 병력을 계속 모아두는 것을 보아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기 위한 심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지움에는 러시아군의 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입니다. 현재 르비지네에서는 시가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포파스나에서도 공세가 이어졌지만 주로 포격이었습니다. 체첸군이 르비지네에 진입하여 전투하고 있는 영상이 확인되었는데요. 르비지네에서 지속적으로 큰 전투가 여러 번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르비지네는 마리우폴처럼 포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여기서 이상한 것은 체첸군이 르비지네에서 방어선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방어 태세를 취하는 이유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월 11일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세계 조사에 의하면 마리우폴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은 아니고 백린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화학무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마리우폴에 화학무기를 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시가전이라 화학무기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서방세계가 ABC무기, 즉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를 압박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하는 경우도 많고 계속해서 물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 환경으로 인하여 러시아 정보로만 전황 정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군이 무한정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함락이 언젠가는 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확실한 것은 마리우폴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이것도 그리 큰 변화는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방어진지를 개선하고 공중정찰을 수행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멜리토폴에서는 방공 개선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